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제가 저번에 답사를 갔었던 피스맨 대회 당일날입니다. 지금은 새벽 6시가 넘었고요. 제가 어제 대회 그 배번을 나누어 드렸는데 소리를 너무 질렀는지 목이 쉬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킹코스 주자들이 바꿈터 거치를 다 마치고 이제 수영 출발하기 5분 전이에요. 지금 킹코스 주자들이 수영을 출발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돼서 좀 듣기 싫으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올림픽 코스만 다니다 이렇게 킹 하프대회를 왔는데 짐 보관하고 이런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복잡하고 이렇게 스페셜백이라고 해서 자전거 중간에 보급할 것들을 봉지에 넣어서 보관을 하면 나중에 바이크 그 보급소에서 자신이 보관했던 그 식량을 먹을 수 있도록 배달을 해줍니다. 네. 아, 저도 목이 아파서 물을 한 잔 마셔야겠어요. 움직이셔야지 바깥으로 이동하시면은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들이 아이고 이제 명예전당이라고 해서 작년에 킹코스를 완주하신 분들이 먼저 수영 출발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이 수경의 안경 알이 빠지셔서 지금 찾으러 다시 올라가고 계세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네. 1년에 킹코스 몇 번 완주하세요? 두 번? 아,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네, 여기 피스맨. 다음 대회는 어디세요? 아, 남해 갈 거라서. 아, 남해로? 예, 아닙니다. 화이팅 하시고, 네. 무리하지 마시고. 네. 네. 작년에 킹코스 완주하신 분을 명예 전당이라고 해서 다른 선수들하고 수모 색깔도 다르고 그래도 좀 뭔가 어드밴티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몇 분 안 되셔서 네, 좀 수영을 너무 몸싸움이 없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다들 몸들 다 푸시고 자, 6시 20분 출발인데 이제 1분 남았어요. 특권도 주네요, 특권도. 네. 오늘은 도사 철인에서 주관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대회 진행을 다 저희 도사 철인 팀원들이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사진 자봉으로 저희 도사 7기 에이스 네, 김효동 군이 멋진 사진을 찍어주실 겁니다. 자, 수영 출발! 이렇게 소수로 수영을 할 수 있다니 참 대회에서 정말 좋은 특권인 것 같아요. 오픈워터에서 몸싸움하는 거 너무 무섭거든요. 네, 킹코스 선수들 지금 출발합니다. 네, 킹코스에 도전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아요. 킹코스는 투랩입니다. 수영 완대 끝나고 올라오실 때 칩 밟고 밖으로 나오셔서 칩 밟고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화이팅! 선수분들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서로 응원했어요. 제가 미끄러워하니까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킹코스 도전하신 분이 수영 중에 발차기를 당했는데 수경이 날아가셨대요. 수경 없이 완주하긴 좀 힘들죠. 한 번만에 수명이 날라가 버렸어.
아, 어떡해요. 안주 못해서. 시경이 여유분 있으면 드리면. 얼마나 빨리 가겠다고 해서 발치를 해. 명예전당 분들이 먼저 출발했는데 흰색 분 킹코스 도전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열로. 네, 물 속에서 나와서 좀 정신이 없습니다. 와, 힘드셔서 그런지 머뭇거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도 도전하는 모습이 다들 너무 멋지십니다. 지인 화이팅! 화이팅! 자, 수영을 마치고 오신 분들이 물을 마시고 이제 바이크 바꿈터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봉투로 자기 번호가 걸어진 봉투를 들고 바이크 있는 바꿈터로 가서 준비를 합니다. 다들 빠르게 바꿈터에서 환복을 하고 계십니다. 파이팅! 파이팅! 있는데 네, 둘 다 훈련이 좀 없긴 한데 그래도 많은 경기 모습을 담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드킴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응원만 하시는 거예요? 네! 제일 즐거워요! 네. 갤러리가 또 제일 즐거워요! 사진 아니고 유튜브 영상. 유튜브. 하프 대회 몇 번째예요? 하프 대회. 처음? 하프 처음. 천연 출전. 어때요 느낌이? 천연 출전. 첫 출전. 가봐요. 거짓말이 같아요.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자신 있어요? 수 아니 사이클. 런. 런. 오. 아, 잘해요. 60대 1등. 그니까, 60대 1등. 60대 1등. 오늘 제가 시상할 거니까 열심히 했어요. 네. 자, 이제 하프 선수들 출발합니다.
그럼 다음 차례 하프는 기록이 40분 이내 이후로 나누어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입장을 합니다. 잘가. 저희 남편이 지금 입수를 했습니다. 오. 연습 많이 못해서 걱정했지만 그래도 몸싸움 없이 다치지 않고 가길 바랍니다. 한 바퀴니까 아마 금방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하프 선수들이 수영을 다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마지막 킹코스 주자신데 아직 수영을 완주하기 전이세요. 아직 기록상으로는 컷오프지만 역시 철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열심히 수영을 해서 오고 계세요. 네 발로 뛰세요, 네 발로. 그래도 나와의 싸움에서 줄 잡고 이동해주세요. 사이클을 타러 가신다고 합니다. 와, 뒤 선수들하고 갭 차이가 엄청 나요. 네, 엄청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계세요. 다들 릴레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와, 수영을 정말 잘하시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자, 이제 하프 2등, 3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2등은 흰색 모자분이시네요. 유명한 오클래스의 오영환 코치님. 네, 역시 훌륭한 실력의 소유자예요. 저는 철이 3종 중에서 수영 경기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다들 열심히 수영을 해서 오고 계십니다. 곧 저희 남편도 들어오겠죠? 지금 출발한 지 한 36분 정도 됐는데 26분 정도 됐는데 한 10분 정도 뒤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 환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급하게 환복을 마치고 뛰어서 가고 있습니다. 환복을 하고 이렇게 수트를 다시 비닐에 넣은 다음에 저기 뒤에 보이든 저렇게 쌓아둔 다음에 T2로 저 짐을 옮겨갑니다. 네, 트럭에 실어서 T2로 옮겨줘요. 이제 그쪽으로 바이크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저희 토스 언니 출발합니다. 고글 쓰고 헬멧 쓴 자전거에 있나? 슈트백 맡기고 백 맡기고 다시 수건 없어? 수건? 발 닦아야지. 없어? 파이팅! 자, 구석탱이에서 클린 신고 이게 흙이 없어서 자전거 속도계 파워젤 그리고 어제 또 유튜브로 열심히 아이언북님께서 추천해주신 던킨도너츠로 보급을 합니다. 던킨도너츠로 카브로딩하고 에너지를 충전하셨다면서 어디 갑니까? 화장실 화장실 가네. 언제 출발할 거야? 고수 화이팅! 고수 화이팅! 별아빠 정신 차리고 인사하시면 안 되고
출발. 별이 어디 갔나요? 아, 네, 집에. 집에? 네. 아기 혼자? 아니요, 언니 오셔가지고. 아 진짜. 아기 몇 살이에요? 다섯 살이랑. 아 진짜? 헬멧 좀 해야 돼요. 정신이 없습니다. 자, 하프 바이크 출발. 이제 90km 타고 돌아올 거예요. 그럼 저는 D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사이클 코스에 나와 있는데 지금 선수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화이팅을 외쳐주고 싶은데 목이 너무 아프네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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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멋진 선수들이 지나가고 저는 여기 신현두 작가님과 함께 사진을 찍겠습니다. 오늘 사진과 영상 둘 다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곧 하프코스 선두 사이클 선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런을 또 나가기 위해서 보급과 이온 음료, 또 콜라, 파스, 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하프 선두. 그럼 룰은 뭐야? 룰은 뭐야?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천천히 가세요. 자, 이제 이쪽에서 바이크 선수들이 들어오고요. 여기에 자전거를 거치하면 저희 도와주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옮겨주시고 낮에 보관했던 럼백, 보관했던 럼백을 찾아서 탈의를 하고 다시 런을 나가는 코스입니다. 네, 대회 당일이라 조금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선수들 모두 다들 열심히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킹코스 원랩 돌아 제2의 땅굴 방향 이 아닌 아무튼 돌고 있어요. DMZ 방향으로. 더 나오세요. 거기 나오세요. 네. 더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하프 사이클을 마치고 이제 런 21km 나가시는 선두 그룹이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런을. 네. 런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지나가십니다. 화이팅! 참 이 너르든 넓은 들판에 런 코스가 네. 네오트라이 분도 지나가시네요. 화이팅! 네, 이제 하프 주자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주자들이 들어올 동안 이렇게 이쁘게 메달을 세팅해 놓았어요. 네. DMZ 메달. 네. 오늘은 제가 오늘 철인삼중대 완주하신 분들에게 메달을 걸어드리고 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선수들도 너무 힘들고 저도 메달 나눠주는데 땡볕이 있어서 목도 너무 아프고 지금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완주하려고 오고 있는 선수들 있으니까 좀만 더 화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아, 나만 힘든 건가요? 다 힘들었어요. 바람 때문에 자전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가뜩이나 근전화 안 돼 있는 데다가 달리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뛰질 못하겠더라고. 항상 최악의 기록인데.